40여 년 살림을 해오신 달인답게 할머니 손끝에선 순식간에 서너 가지 반찬이 뚝딱 완성됐다. 머리 해놓으셨어? 네? 뭘 해놓으셨어? 제가 해도 되는데. 예. 네. 아, 아무나 해야 되나. 이거 데치시려고요? 저 반찬 놓게 그럼.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실 땐 죄송하면서도 좋은 윤희 씨다. 잘 먹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 탓에 엄마 손맛에 그리움이 있다. 고등어 사오셨어요? 고등어. 애들 좋아하겠네 오늘 반찬. 애들은 핑계다. 실은 윤희 씨가 더 좋다. 반찬이 밑반찬 같은 게 주부들한테는 고민이잖아요. 오늘 뭐 할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반찬 뚝딱 해놓으면 뭔지 이렇게 뭔가 보물을 얻은 듯한 기분. 나는 공부 못 가르치니까 먹는 거하고 설거지 뺄게. 도와줄 게 없어.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 엄마 근데 이거 다르죠? 어머니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거지. 이거 밥 하려고 그러면 애들 공부 못 가르치지 어머니. 먹일 거느라고 무슨 공부야. 삼시세끼 먹이느라고 시간 다 가지. 엄마 머리야. 실질적으로 윤희 씨 일을 가장 많이 덜어주는 분이 어머니시다. 그러니 남편보다 든든한 지원군이다. 아이고 맛있는 게 많이 있네. 그것도 먹어봤어? 손주들 생선살 발라주느라 식사는 뒷전이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기다 발라주세요. 고등어 진짜 맛있다. 먹어야지 키가 크지. 밥도 먹어. 반찬만 먹고 이제 봐라. 아이들이 누구보다 예쁘고 건강하게 크는 건 엄마 아빠의 사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애정까지 부족함 없이 받아서란 걸 윤희 씨는 잘 안다. 나는 지금 치겠어. 응, 엄마. 아, 지금.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려는 윤희 씨. 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우리. 뱀 나오. 바이올린 많이 들었어? 니네가 들어봐. 알았어. 니가 이걸 엄마 보여? 바이올린 치는 거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 바이올린은 악기도 있는 데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윤희 씨가 먼저 배우는 중이다. 아직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끔 들려주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잘해? 이제 많이 늘었어 엄마? 엄마 제일 처음에 썼던 거 어떤 건지 기억나? 되게 듣기 싫은 소리 나고 있어. 내가 지금은 지금 소리. 내가 엄마가 그런 것처럼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따른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윤희 씨다. 나는 지금 당장 배우고 싶어. 엄마 제일 처음에 이거 하나도 못 쳤잖아. 그치? 진짜 많이 늘었지? 어머니 나가. 팔아붙다. 그치? 해봐. 쳐봐. 애들 넷을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윤희 씨가 배워서 가르치면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이득이다. 네. 팔아프지 않아?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을 보면 힘들어도 보람이 된다. 아저씨, 공짜에서 승희야, 승희야, 일로 와봐. 이거 왜 만들었어? 엄마 이거 왜 만들었는지 말해줄까? 궁금해? 아. 유치원 갔다 오면 승희가 해야 되는 게 뭐 있지? 도시락 내놓고 가방 제자리에 놓고 또 그다음 뭐해?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이제부터 8시가 되면은 저 봐봐라 시계가 쬐끄만 바늘이 8자를 가리키고 긴 바늘이 12에 가야 돼. 엄마가 8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엄마 이제 알려줄게. 그걸